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매출 극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말은 최대한 팔 수 있는 데까지 팔고 싶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격과 바꿀 수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놓고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책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매겨진 가격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피곤한 자영업자를 미소 짓게 만들며 손님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파는 상품이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일 것입니다. 오셔서 매겨놓은 가격으로 지불하고 교환해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내가 파는 물건이 좋은 가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 가격을 넘지 않으면서 통용되는 가격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파는 상품의 가치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격을 즐겨찾기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가령거리에 아메리카노가 1만 원이라고 하면 세상에 지불 가격보다 비싸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매출 극대화는 이뤘을지언정 고객 만족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고객 만족 후 매출 극대화는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라도 고객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대학가 닭볶음탕 가격과 강남 사거리의 그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왁자지껄한 식당이나 상황, 위치에 따라 매출이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상권으로 대입시키는 가격 책정도 필요합니다. 또는 새롭게 나타난 강력한 경쟁자가 싸게 받기 시작했다고 따라서 인하하거나 비싸게 받는다고 따라 올리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품이 경쟁자보다 떨어진다면 가격을 싸게 받는 것이 옳고 내 상품의 가치를 올린 후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가까운 곳에 경쟁점이 오픈 후 강력한 이벤트와 가격 할인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대응도 못하고 지나간 시간이 후회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초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이 만족한다면 가격은 기꺼이 지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의 공존 상황에서 한 곳은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메뉴로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점은 포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밥을 배달로 팔면서 값싸게 받고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린 치킨집의 차림비와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요. 배달과는 다르게 매장에서 먹는 국밥 가격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진짜 국밥처럼 먹을 수 있는 뚝배기에 제공되고 갖다 주며 치워주기 때문이죠.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가치가 딱 떨어지는 예도 있습니다. 국밥은 잘 통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뉴욕에 진출한 옥동식 돼지국밥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본토인 우리나라에서 돼지국밥 가격으로는 약간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출 극대화를 정리해보면 손님이 상품에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를 측정하는 판단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자가용 등의 접근성, 실내에서의 편안함과 서비스, 맛을 측정해 가격을 매기고 또 그 가격은 손님이 이익을 봤다고 느낄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